엄마 오늘 혼자 보실 거예요? 식구들 다 가주나요? 누구누구 줄 건데? 제가 우리 딸. 딸 때문에 왔어? 예, 딸 둘. 딸 때문에 왔냐고? 예, 예, 딸. 저기. 부가 엄청나게 알아먹지도 못하게 써놓고 엄마 어쩌려고. 어. 지금 대준 임성 씨가 이, 뭐예요? 이. 이? 예. 이 씨. 예. 제가 다시 써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조금 있으시네. 네. 그 다음에 첫째, 네. 둘째 맞죠? 네. 첫째. 셋째까지 있어요? 아니요, 둘째. 양띠닭띠. 예. 맞아요? 예. 양띠가 무슨 양띠야, 엄마? 92년생. 92년생 양띠? 예. 엄마, 우리 이 딸내 92년생, 91년생. 91년? 예. 음력으로는 91년 12월 22일. 엄마, 예. 우리 딸은 예. 이 성격이 조금 올고 자요. 예. 아니에요? 맞아요. 싫고 좋음도 확실하고. 어? 네, 네, 그 다음에 또 머리도 나쁘지는 않고 좀 차분해. 네. 엄마, 원래는 유치원 선생님이나, 네. 이런 선생님 쪽이 맞아요. 네. 지금 뭐예요? 지금 부동산 한다고 공부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올해 시험 봐요, 엄마? 네, 올해 10월달에 보는데. 합격이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합격이. 네. 근데 엄마 얘 지금 운 나쁘지 않은데? 예, 그래요. 네. 근데 자신은 없대죠, 엄마? 예. 응? 예. 올해 만약에 떨어지면 예. 내년에 한번 더 보라 그래? 예. 이해하셨죠? 네네. 우리 딸내미 사실은 엄마 네. 유치원 선생이나 아무튼 펜대를 돌리고 이 좀 꼼꼼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일복이 참 많은 애야.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나 이렇게 봉사 같은 거 이런 거를 해도 좀 맞아. 근데 우리 딸내미가 어디에서 물렸냐면 얘가 음력으로 하면 12월생이지. 그래서 일복이 참 많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엄마? 양띠의 12월생이야, 엄마. 그러니 얼마나 많냐, 이게 지금 소달에 태어났단 말이야, 엄마. 이해했지? 그래서 성실은 하단 얘기야, 이 아이가. 엄마,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죠? 근데 단 하나, 올해 조금 공부를 좀, 몇 월부터 했어, 엄마? 10월달에. 몇 월부터 했어? 계속 공부는 했었어요, 학원 다니면서? 예. 그러면 올해 내년보다는 올해가 합격 운이 더 높아 엄마. 올해 1차를 합격하거든 내년에 2차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 이 아이는 엄마 내년에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남자친구 있어요? 결혼했어. 근데 공방이 조금 많이 들었어. 그 고비를 차라리 공부를 하라 그래 엄마. 이해했지? 그것만 좀 해결하면 좀 될 것 같아. 우리 딸내미는 이번에 떨어지면 2차까지 합격 못하면 1차 하고 내년에 2차 보도록. 이해했어. 지가 포기만 안 하면 합격은 한다 그래 엄마. 이해했어.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 아이가 시간적인 여유가 넉넉하지는 않아 엄마. 그래서 몸이 조금 많이 부대끼기는 하는데 어찌 됐던 간에 조금 1차 합격해 놓고 2차 두 번에 걸쳐서 합격해야겠다 이 소리는 나와 엄마. 버겁다 그래 공부가 아이가. 아우 어려워. 이 얘기는 해. 이해했어요, 엄마. 근데 차분해서 지가 집중만 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 그러셔, 엄마. 근데 엄마는 하나 물어볼게. 일해요, 엄마. 우리 딸내미는 엄마, 올해는 그냥 그락저락 4명 하는데, 내년 2021년도 해에 좀 방황 아닌 방황을 한다, 엄마. 그래요? 이 방황이 이성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어, 엄마. 이해했어? 그래서 내년에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불안한 거 있지. 뭔 일 일어날 것 같고, 딸내미가 직장도 조금 그만두고 싶고, 막 남자친구 있으면 헤어지고 싶고. 남자친구가 있어? 어, 헤어지고 싶고, 이별수도 좀 들어오고, 뭐 그렇다 이거야. 아. 근데 해운년에 그런 해운년이라 어쩔 수가 없어. 엄마, 그 고비는 조금 넘어서면 조금 더 나아. 엄마, 이해했어. 그리고 뭐, 내년에, 혹시 딸내미 보고 남자친구 있으니까 임신 조금 조심시켜 엄마. 이해했어? 덜컥 임신해가지고 지우는 일 없이 만들고 또 덜컥 임신해가지고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데 덜컥 또 시집가게 하면 우리 엄마 또 외가심이야. 우리 엄마가 서방복은 별로 그닥 없어요. 맞죠 엄마? 응?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씨 대주는 좀 포기를 조금 하고 사셔야 돼. 이미 포기하셨다 하고 이해하셨지?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지금 건강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 어디가 안 좋아? 어? 장도 안 좋고 엄마 관절도 안 좋고 좀 험한 일 하냐고 좀 물어봐요. 그렇게 험한 일이 어, 좀 조심하셔야 돼. 이 양반 건강적으로 어, 시술 받으실 수 있을 저기가 내년에 조금 많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 이 양반이. 살이 안 좋고 말르시더라고. 그래서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셔야 돼. 이해했어? 당뇨도 조금 조심하시라 그러고. 어, 당뇨 조금 조심하시라 그러고. 대장 쪽 한번 좀 쳐다보래, 엄마. 용종이라도 발견되나. 그 다음에 이 양반은 담배는 피우시면 안 돼, 엄마.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딸은 그것만 조금 조심하셔. 이성, 직장. 어? 근데 결혼할 운은 없나요? 내년에는 결혼하면 안 되는데요. 내년에는요? 네. 지금 너무 빨리 갔잖아 첫째도. 예, 지금 그래서 우리 큰애가 지금 부부 사이가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알잖아요. 결혼했는데 공방도 조금 많이 나 있고 엄마. 이별 수는 없겠지. 근데 사위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아홉 살이나 더 많아. 네? 아홉 살이 많아요. 근데 엄마 꼭 이혼을 해야 되니? 그 고비 넘어 서야 돼. 는 거 아니니? 난 그렇게 보인다, 엄마. 어, 근데 안 하기, 애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 어, 지금 둘째가 지금 딸이에요. 예. 그지? 예. 딸 자손이지. 지금 첫째, 이게 둘째 손녀란 얘기야. 예. 내가 보니까 딸 여공자손을 낳았어. 예. 이 딸 여공자손 낳고 나서 예. 우리 지금 이 사위랑 예. 이 딸이랑 공방이 조금 많이 예. 났어요. 첫째 날 때는 좀 좋았고 예. 둘째 딸내미 나면서 삼신자손 낳으면서 손녀를 낳으면서 공방이 좀 많이 났고 엄마 그래서 이 삼신자손을 그냥 이런 데 팔아도 돼. 엄마 어, 수양 자손으로 팔아서 마음으로 좀 빌어주라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야 엄마 네. 뭐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좀 팔아라 소소하게라도 이해하셨지 엄마 삼신에 고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리고 미라 첫째한테 물어봐 혹시 이 대주던 그 전에 연애하던 때에 아기를 지운 적 있냐고 물어봐 지운 적은 없는데 어, 그거는 모르잖아 물어보라고 예야 뭔 얘긴 줄 알았어? 삼신의 고가 조금 있으셔서 이 둘째 아이를 낳아놓고 여공자손나비가 이 여공자손나비가 좀 가물이 좀 타는 거야 좀 센 사주야 아들내미보다는 이해하셨지? 그래서 이제 요 딸내미 낳아놓고 좀 공방이 좀 많이 들은 상태지만 이혼을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셔 참고 넘기면 된다 이러셔 그러니까 이 아이 보고 극복을 하라 그래 어쩔 수 없어 이 아이는 어? 어떻게 딸 데리고 이혼을 해. 미쳤는 같네. 그래도 잘 살아야지. 시집 가가지고. 어느 누가 됐든 간에. 그치? 마음 아플 일 없어. 이 아빠는 건강만 좀 조심하면 돼. 엄마. 그 다음에 엄마. 나는 하나 물어보자. 이 딸들한테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어? 이 서방님한테 좀 잘해줘라. 왼수여도. 어? 엄마. 어. 왼수래. 표현을 하기를 할머니가. 엄마가 이 김씨 엄마가 이 대주님한테 시집을 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대 마음고생 몸고생 어? 뭔 얘기인 줄 알아 남편이 뭐, 고생이 제가 고생 본인이 고생을 해놓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대주한테 예? 그닥 그렇게 큰 그러니까 가정을 깨트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있어 어? 엄마 그쵸. 어 그런 믿음은 있어 근데 금전 응? 그 다음에
가장의 든든함 같은 건 없어? 없어요. 금전적으로. 이해 있어? 이걸 항상 우리 엄마가 요리 꽂혔다가 요리 꽂혔다가 요리 꽂혀서 이거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하고 이거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하고 어? 이거 이쪽에서 나온 거 이쪽에다 뒤에다 꽂혀놓고 해서 생활을 했던 가정이야. 이해 있어? 처음부터 막 이만큼 많았던 가정이 아니야. 맞죠.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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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읽어놓은 가정이기 때문에 이 대주가 그러나 엄마한테는 버팀목은 될 거란 얘기야. 뭐냐면 서방이 없어놓으면 우리 엄마가 자존심이 세단 말이야. 남한테 기죽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웬만하면 친하지 않으면 내 입을 잘 안 털어. 아니야 엄마. 근데 이 대주님이 없어버리면 우리 엄마가 기가 꺾여. 뭔 얘기인 줄 알지? 그리고 또 이 대주님이 없어버려. 그러면 우리 엄마가 뭐해? 남자 안 만날 것 같지? 우리 엄마 성격에 남자가 또 붙어요. 미안하지만 애인이라도 친구라도 이해했어 엄마? 어? 지금도 나가면 남자가 붙는다고. 영감님이 그래요? 이해했어? 엄마가 이거 안 해서 그렇지. 이해했지 엄마? 그 다음에 엄마 내가 보니까 엄마 올해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가 조금 답답했을 수는 있어요. 작년 재작년 근데 올해 하반기 내년 해가지고 조금 돈이 조금 돌 일이 있대. 뭐 적금이 됐던 개가 됐던 우연치 않게 돈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내년에는 조금 돈이 좀 들어올 일이 있고 그래서 지금 거주하신 데가 엄마 자가냐고 물어보셔 대주님이랑 자가요. 근데 나 그냥 나온 대로 얘기할게. 이사운이 조금 있어요 엄마. 이사운이요? 생각한 거 있냐고. 아니 분양받은 게 있어요. 이사운이 있다고. 이사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고 61하나 62 63까지 그땐 2도 있어요. 그때 변동 한번 할 거라고 엄마. 근데 나쁜 운이 아니란 얘기야. 이해했지? 이 대주만 좀 건강하면 이해했지? 우리 엄마는 이제는 좀 걱정은 좀 그렇게 크다곤 없어. 시집 딸내미는 시집을 갔어. 출가 애인이야. 어떻게 보면 그 집 귀신이 됐어. 그치? 근데 엄마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잘 살게 하는 거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딸내미를 부추기지는 말란 얘기야. 둘째는 그래도 지가 알아서 하는 편인데 성질이 첫째보다 첫째는 고집이 세고 둘째는 파다닥거리고 저기를 해. 엄마 성질이 좀 지랄 같아. 이해했어 엄마. 좀 드세. 이 입도 장난 아니고 낑얼낑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내년에 이별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직장으로 변동이동수가 있어. 근데 참아야 되는 변동이동수야. 그러니까 참으라 그래 내년 고비는. 그리고 딸은 자기가 답답하면 지 보고 오라 그래. 이해했어 엄마? 네, 지 보고 오라 그러라고. 점을 보러 다니라 그러라고. 엄마 네가 총대를 다 멜라 하지 말고 할머니가 그래 딸들은 이제 조금 놀아. 이해했어 엄마? 놀아. 네? 이 대주를 먼저 신경을 써라 건강. 이해하셨지? 이 대주가 없으면 엄마 이빨 빠진 호랑이야. 이해했지? 이 대주가 있어야지 엄마 너가 살아. 그것만 알아. 근데 지금 이사운이 지금 들어버렸어. 이게 지금 표적이 지금부터 지금 내 눈에 띄었던 거는 60하나 60도 60세 이 자락에 가. 근데 이때까지 엄마 나이가 지금 60까지만 좀만 버티라는 얘기야. 이해했지? 내년에 올 하반기부터 돈이 조금 생길 운이 들었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좀 쪼달리고 좀 참으셔. 그래도 엄마는 남들보다 낫다 이 말씀하셔. 궁금한 거 그래요? 저 건강은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좀 몸이 붓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운동 좀 하셔 엄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사 운이 되는 거는 송도 이런 쪽에 아파트 분양받은 게 있어요. 네. 제 이름으로 안 돼가지고 딸내미 이름, 둘째 아이 이름으로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송도역이 있는데도 제 이름으로 돼 있고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사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지 송도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건지 그 운이 근데 이사 운이 들었는데 엄마나 솔직히 말할게. 우리 엄마는 지금 운이 조금 들어오셨어. 이해하셨어? 그래서 아까 내가 그잖아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돈이 들어온다 했잖아. 그치? 잠시 잠깐 이 지금 있는 집을 파셔서 좀
놔뒀다가 새 터전 마전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엄마. 그래서 저는 일주일 분양을 받으면 집을 안 팔고 전세로 놓고 갈까 생각을 하는데 팔아야 되는 건지. 파셔도 돼요. 팔아도 되는 건지. 네. 세금으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세금으로? 그래도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일 거야, 엄마.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 집이기는 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나? 살고 있는 거를? 지금 살고 있는 거 파셔. 살고 엄마. 있는 거. 네, 팔아야죠. 가뿐하게. 이해하셨죠, 엄마? 돈이 들어온다 그랬다니까? 그래요, 아우. 여기 오기 전에 좀 생각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엄마? 엄마가 딸들 먼저 넣어서 그럴 거야. 그러면은 이제 저는 우리 딸이 둘째 아이가 내년에는 이제 결혼 안 하고 넘겨야 돼요. 네. 지금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하고 할 것 같잖아요. 이제 그거는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내년에 입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고비 넘어서야지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고비를? 네. 이해하셨지? 아이는 차분해서 굉장히 성질이 좀 지랄같대, 둘째가. 한번 화났다면 좀 무서워요. 자주 화는 안 내요. 근데 엄마, 어쨌든 우리 엄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빠 빼고 엄마 개인적으로는 올해 내년에는 돈이 조금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렇게 막 큰 돈이 막 무통치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년 12달을 따졌을 때 우리 맞아요. 엄마가 손재는 안 난다는 얘기야.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이해했어? 세금을 냈든 뭐를 하든 어쨌든 털고 나면 내가 1억 있었던 것이 2억 돼 있을 것이고 2억 있었던 게 3억이 돼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이해하셨지 엄마? 그래서 지금 새 문서 잡은 거를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돼. 이해했지 엄마? 그게 우리 엄마 노후 자금이다. 엄마의. 이해하셨지? 그래서 난 딸들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딸들 좀 노래. 이제 지그들이 보러 다녀야 되고 이 딸내미를 볼라 그러면 이 사위랑 시사주를 또 넣어서 봐야 되잖아. 그지? 엄마?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는 지가 내가 아까 공방수가 많이 나 있다고 그랬어. 근데 답을 줬어, 엄마한테. 언듯이. 이해했지? 그럼 알아먹어. 알겠어. 뭔 얘기인 줄 알겠죠, 엄마? 네, 일어나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네.